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까지 자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후 경제, 민주화, 종결과 규제 완화 등 친재벌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바친 774억 원은 대가성 뇌물이 분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미르 재단 입금 완료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 달인 금년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계약법을 비롯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재벌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명백한 정경유착이며 권력형 비리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고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단골 병원인 차병원 그룹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금년 1월 대통령이 민간 병원인 차병원 그룹의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6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과 9월 대통령 해외 순방에 차병원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였으며 7월에는 차의과대학이 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매화 연구 계획을 승인받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줄지어 벌어집니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 승인은 현재까지 3건입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계획 승인을 철회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에 승인한 차병원과 7년 만에 지난 7월 승인한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 그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금지를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허용 범위를 비동결, 신선한 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차병원 그룹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동결 난자 허용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복지부 담당 과장이 4개월 만에 교체된 것도 보복 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차병원 그룹의 특혜가 될 대통령의 비동결 난자 허용 연구 제안의 배경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가 단골인 김영재 병원과 의원과 차원 병원의 대리 처방과 진료 기록부 허위 기재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원 병원에 다녔는데 회원권이 1억 5천만 원인 VIP 시설을 이용하며 진료비도 내지 않았다면 특혜이자 뇌물성 진료 서비스를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원 병원에 가지 않고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고 합니다. 대리 처방 주사제에는 태반주사 라이넥, 백옥주사 글루타지온, 신데렐라 주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의 차원병원 진료 기록부상 박 대표, 대표님, 안과,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사제가 대리 처방까지 받아가면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할 필수 의료 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차병원 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 인테스트먼트가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회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1,500억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것에 있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하지 말고 즉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속히 퇴진할 것을 촉구합니다.